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 우리 이번 주는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이 감사의 서밋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대학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을 보장받는 완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체험한다면 24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전심의 감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심의 감사를 넘어서서 초월의 감사까지 하나님께 고백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심지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와 이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문제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또 순풍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을 더 많이 겪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를 했을 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를 가진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인사할 때
무조건 감사합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과의 감사를 표현할 때 원리스가 이루어지고 또 불신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서밋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휴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십시일반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휴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원교회 시간표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 지금까지도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원교회 2005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예원교회 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이죠. 그리고 해마다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생명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해마다 해외로 전도캠프를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237 현장 속에 선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고 렘넌트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고 본당 헌당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 속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표대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꾸만 영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속에서 영적인 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제자로서 어떠한 영적인 표대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 제자로서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삶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제자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 제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제자의 첫 번째가 되는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겠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보살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말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복음의 강체를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과 멸망 속에 있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 함께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품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품속을 쫓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제자로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제자로서 말씀의 표대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발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올해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기억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만큼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이 되고 응답받은 많은 강단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연도 필리핀 민도르 전도 캠프를 앞두고 주신 강단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전도 캠프 팀을 구성을 할 때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이 237 선교 드림팀이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캠프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는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헤븐리 블레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이 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쁨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출발할 때 주신 말씀이 화평의 복음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도 캠프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표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뜻은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또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로 나타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중직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 제자로서 말씀의 표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현장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제자로서 기도의 표대를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해 준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매년, 매월, 또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와 하나님의 방향이 맞으면 예스의 응답이 또 응답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노라는 응답으로, 또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신 것은 웨이트의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스의 응답보다는 이 노의 응답에 중요한 응답이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라는 응답을 받을 때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실망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노라는 응답을 하셨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한다면 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기도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393의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 393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93의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속에서 생기가 넘치고 말씀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된 힘을 주시고 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제자로서 날마다 이 복음의 표대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말씀의 표대와 기도의 표대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응답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제자로서 이 그리스도와 또 말씀과 기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전도 제자로서 현장 복음화와 237 나라와 오총종족 복음화 그리고 렘넌트 운동 속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발견이 되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바울을 발견하셔서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붙이시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을 붙이시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와 부부를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발견하셔서 바울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야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접 운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복음으로 함께 치유받고 함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곳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에게 복음이 정해지고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9월 초에 필리핀 민도르 전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민도르 예원교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중직자들과 또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란 것이 며칠 들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도 나중에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나오면 선물을 주라고 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10월 말 정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뭐였냐면 주일 오후에 구원 메시지 대회를 했는데 20명 정도의 렘넌트들이 참여해서 7명의 렘넌트들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영상이 오게 되어서 봤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7명의 렘넌트들을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 거기에 영적인 관심을 두고 확인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강한 자가 결박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제자의 관심과 표대는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전도제자로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전도제라서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20가지 전도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제 나중 영광의 응답 속에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인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만이라는 것은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펼쳐가는 타이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현장에 필요한 것과 적용해야 될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333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펼쳐 나간 적도 있죠. 그처럼 중요한 것은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더 깊고 더 넓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가지 전도 전략에는 5가지 기초와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과 5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5가지 기초와 5가지 미래인 것입니다. 5가지 기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현장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전도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락방이란 것은 결국 개인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게 되면 그 해답을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날마다 삶 오늘화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사역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 오늘 속에서 나의 업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교회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 운동과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기초이면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야 할 전도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미래는 렘넌트 운동과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과 문화 사역과 엘리트 사역을 말합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면서 미래인 것입니다. 결국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알리트시가 세워져 후대를 통한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배경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 가지 배경은 목회자의 배경이고 렘넌트의 배경이고 교회의 배경이 되어주기 위해서 산업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삶과 환경을 치유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사역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138의 언약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 문화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트 사역은 우리 산업인들과 렘넌트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서밋의 자리에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엘리트 사역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미래가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전도 제자로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지고 또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국내 전도 또 해외 선교 속에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제자와 또 전도 제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24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 제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또 섭섭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24시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명의 여자 중직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여자 중직자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통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도록 자리 싸움, 주도권 싸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청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하늘나라 생명청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싸우고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시 제자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제자로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또 전도 제자로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쓰임받고 또 24시 제자로서 모든 현장에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곳 속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